예, 안녕하십니까. 25년 출쟁이 오침봉입니다. 예, 지금 오늘 2019년 4월 2일, 예, 저녁 9시 이짜짜짝에, 예, 오침봉은 한남대학교, 예, 뚜벅이 돈가스, 예, 뚜벅이 돈가스 매장 앞에 서 있습니다. 예, 여기는 원래 있던 매장이 아니라, 예, 이제 오픈집이죠. 예, 오픈집이 돈가스입니다. 참 예쁘게 잘 해놨고, 예, 이렇게 작은 가게 오픈했는데, 이런 이제 신규 매장들이, 예, 조금 이제, 오래되면서 자리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정말 깔끔하게 해놨고, 예, 여기 한남대학교, 예, 뚜벅이 돈가스, 예, 앞으로 이렇게 깔끔한 매장, 또 정성을 다하는 이런 매장들이, 잘 되기를 바란 마음에, 예, 앞에 서서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뚜벅이 돈가스, 예, 안에 사모님 뵈시네요. 예, 개인적으로, 예, 우리 뚜벅이 돈가스 사장님과 일면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오춘봉 가게 오는 우리 학생들이, 예, 뚜벅이 돈가스, 여기 돈가스 사모님이 맛있게 하고, 예, 잘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춘봉이 퇴근하면서, 예, 뚜벅이 돈가스 한번 찾아와 봤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우리 한남대 학생들 할 때, 여기 뚜벅이 돈가스 위치는 여기 CU 편의점하고, 예, 킹스스타 피자, 예, 여기, 예, 헛거, 예, 양꼬치집 3거리 위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여기 시작으로 한번, 저녁 9시, 이짝저짝, 예, 뭐, 4월 2일, 뭐, 거의 개강 피크 시즌이죠. 저녁 9시 상황에 실시간으로 이 대학과 상권 어떤지 한번 온기를 한번 보죠, 뭐. 보면서 우리 뽕스뱀이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예, 양꼬치 무한리 필요하네요. 예, 양꼬치를 5개 5,500원. 가격 착합니다. 헛거, 예, 무한리 필. 예, 야채, 버섯, 뭐, 이렇게 헛거 무한리 필. 예, 성인 1인 15,000원. 예, 양꼬치 5개 5,500원. 한번 살짝 올라갔다가 볼까? 궁금하네. 예, 요거, 서울 조형님이 좋아하는 양꼬치죠. 예, 조형님, 양꼬치, 우리 한남대도 있네요. 한번, 예,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 예, 양꼬치 전문점, 이렇게. 아, 요거 메뉴가 정말 많습니다. 예, 금액도 참 착합니다. 예, 지금 9시 이짝저짝인데, 한번 올라가서, 몇 시까지 영업인지 우리 조형님 다음에 오시면, 예, 한번, 물어도 보고, 예, 뭐, 한번 올라가 보지, 뭐, 뭐 있습니까? 예, 불도 좋지, 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 예, 양꼬치는 찡따오.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조형님 한번 여기 몇 시까지 영업인지 물어보고, 그 형님 오시면, 형 대전 오실 때 양꼬치 일로 한번 모실게요, 형님. 우리, 예, 안녕하세요. 몇 시까지 영업해요? 아직 멀었어요. 몇 시? 12시. 12시요? 예, 아니, 우리, 선배님이 양꼬치를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몇 시까지 영업하는지 물어보고 한번 온다고. 예, 여기 양꼬치입니다. 예? 드실 때? 아, 지금이 아니고 지금 전화해서 약속해야지. 올라와 봤어요, 이렇게. 예, 우리 양꼬치 영업은 12시까지 한답니다. 예, 형님 오실 때 올라오면 오춘봉이 한번 일로 모실게요. 예, 고맙습니다, 형님. 예, 많이 파세요. 예. 이렇게 양꼬치 대해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가 돼 있네요, 동의보감. 예, 양꼬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뭐 영업 중이라, 예, 오춘봉이 안에 막 이렇게 영업 중인데를 막 일일이 중요하는 건 좀 결례고, 한 뭐 지금 두세 팀 정도 이렇게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지고 있는데 일단 한번 올라왔습니다. 예, 어떤 분위기인지. 무한리필 양꼬치집. 예, 우리 서울 조형님 오면, 예, 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있으면 대로 없으면 대로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지. 예, 여기는, 예, 도둑고기. 지금 9시 정도 되니까 안에 장사 참 잘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날과 다르게 손님이 많지는 않네요. 예, 뭐 실시간이니까 이 분위기나 상황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킹스타 피자인데 요 매장은 정말 1년에 두 번씩 바뀌어요. 예, 여기는 뭐 호프집, 치킨집 안 해본 게, 안 된 게 없어요. 뭐 계속 바뀝니다. 계속 1년에 두 번씩. 예, 근데 지금 킹스타 피자가 대략 한 6개월 정도 이짝저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매장이 또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한 6개월 주기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예, 뭐 오춘봉이 뭐 이쪽에 한남시가 10년 있다 보니까, 예, 뭐 그대로죠.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여기 편의점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GS25C도 있고 CU 편의점도 있고 저 밑에 또 CU가 또 있습니다. 예, CU가 또 있고 이 대학가는 편의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와 다르게 이 이제 대학가는 이제 오픈빨이라고 하죠. 지금 9시 짝짝짝인데 요 일본식 고기 전문점은 좀 손님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인테리어도 좀 잘 해놓으셨고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예, 여기 한남대학교 예, 요 일본식 예, 고기 전문점 신세카이 예, 신세카이 매장인데 여기는 손님들이 그래도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 이렇게 무한리필 1인 13,800원 이런 컨셉하고 예, 이렇게 신세카이 돈꾸니 세트 9,900원 예, 13,800원 이런 컨셉을 하는데 예, 금액도 줄여도 3,500원이면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 4,000원 정도 하죠. 예, 금액도 그렇고 또 무한리필 컨셉 이렇게 예, 사케 종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 손님들이 좀 많이 있고 인테리어도 예, 좀 깔끔하게 일본풍으로 잘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그 뭐 어렵네 힘드네 이것도 있지만 이 컨셉을 잘 잡고 예, 그 상권에 맞는 준비를 잘 한다면 예, 다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뭐 있으면 대로 없으면 대로 하지만 그 포인트 예,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예, 전문 매장 될 수 있고 여기 신전 떡볶이도 한번 인테리어를 공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장 공사인지 아니면은 주인이 바뀌었는지 예, 여기 신전 떡볶이도 다른 지역은 신전 떡볶이가 참 잘 되죠. 예. 근데 한남대 쪽에는 뭐 어쨌든 오픈하고 지금까지 대략 한 1년 정도는 영업한 것 같아요. 1년 내외로 영업했는데 그렇게 엄청 잘 되거나 예, 뭐 조금 손님들이 뭐 이렇게 많이 반응이니까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예, 그럭저럭 그냥 예, 아유 그냥 쿨하게 말씀드려서 유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공사하고 뭐하고 하지. 예,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한남대 이 오춘봉의 생각이지 예, 다른 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한남대 제일 바쁜 포장마차 여기 참새집이에요. 예, 참새집 여기가 한남대 제일 바쁘고 장사가 제일 잘 됩니다. 예, 지금도 한 9시 짝짝짝 때니까 예, 위아래로 학생들이 많이 차 있네요. 예, 지금 한남대학교 저녁 9시 짝짝짝 오춘봉이 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대로 한번 그냥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예, 조금 많이 분주하고 많이 바쁠 줄 알더니 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모습은 많지 않고 예, 좀 전체적으로 좀 한각지네요. 한각지예요. 예, 좀 많이 바쁘지 않을까 또 많이 좀 번잡하지 않을까 생각으로 폭스패밀리 카메라를 들고 시작했는데 여기는 명랑 핫도그입니다. 예, 지금 핫도그집은 간식을 먹으려고 예, 많은 분들에게 줄이 서 있습니다. 예, 어쨌든 있으면 대로 없으면 대로 그냥 그대로 모습을 우리 폭스패밀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 가다 보니까 지금 예, 조금씩 조금 뭐 좀 분잡한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 뭐 엄청 바쁘거나 아니면 좀 분잡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있는 그대로 모습을 우리 뽕스맨이 함께 하고 있고 예. 자 어쨌든 지금 이짝저짝 한남대학교 예, 여기는 그때 저 마티즈 빵꾸나시오 예, 핸드폰 대리점 빵꾸나시오 그 매장입니다. 예, 매장이고 롯데리아 예, 그리고 오춘봉이 마지막 영상은 여기 서브웨이 오춘봉이 간다 했던 서브웨이죠. 여기 바로 옆에 미니스톱이 있던 자리에요. 여기 미니스톱 편의점 아시죠? 미니스톱 편의점이 1년 있었던 게 아니고 한 뭐 8년 이짝저짝 예, 이렇게 2층은 창고로 쓰고 1층 미니스톱 편의점이 있었는데 불과 뭐 하루 이틀 전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하루 만에 예, 폐점한 거죠. 폐점 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편의점이 폐점, 폐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 며칠 전 영상에 여기 미니스톱이 나왔죠. 예, 오춘봉도 단골 가게입니다. 여기 자주 와서 예, 간단한 소품이나 이런 거 사는 매장인데 예, 실시간 2019년 4월 2일 저녁 9시 이짝저짝이 넘은 시간에는 폐업 중으로 이렇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예, 올 한 해 이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예, 많은 업종들이 정말 유지는 고사하고 정말 현실 속에 많이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오춘봉도 지금 뭐 가게를 엄청 잘 되거나 뭐 이런 느낌보다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어떻게든 예, 정말 나쁘지 않게 갔으면 바람으로 하루 쉬지 않고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춘봉 뿐만이 아니라 많은 매장에 예, 치킨집 아니면 일반 뭐 고깃집 다양한 매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 예, 하루하루 성심을 다하지만 참 어려운 현실과 맞게 싸우고 있으신데 오춘봉은 하루 쉬지 않고 이렇게 성심을 다해 뛰시는 자영업 사장님 모두를 예, 존경스럽 마음으로 예, 인사를 드리고 싶고 정말 이미 챔피언이십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예, 폐업이라는 아주 어려운 길보다 조금 예,
지혜로운 방법으로 유지도 해나가시고 좀 번창할 수 있게 좋은 길을 찾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춘봉도 잘은 보다 부족하지만 예, 하루 빠짐없이 성실히 있는 그들의 모습 그냥 바지런 떨어서 그냥 이렇게라도 바지런 떨어 유지는 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 많은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나가고 대단하진 않지만 예,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예, 그래도 하루하루 성심당한 모습으로 우리 뽕스팸이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5년 선생님 오춘봉이었습니다. 한 8년 이짝저짝 예, 미니스토어 편의점을 운영했던 자리에 바로 하루치 상간에 폐업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오춘봉이 실시간으로 예,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이짝저짝 예, 이짝저짝의 오춘봉이 아이고 우리 뽕스패밀이 예, 2260번 뽕스패밀이 함께하죠. 예, 뽕스패밀이 오춘봉 매일 뵈니까 예, 생방송으로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25년 선생님 오춘봉이었습니다. 예, 또 이따 저희 때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